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칼럼을 소개하는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 특정인이 아니라 자유일보 사설입니다. 자유일보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조중동이 미흡하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탄생한 신문인데요. 갈수록 내공이 더해지고 아주 내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신문이 됐는데요. 오늘 사설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목이요. 애도는 끝났다. 이제부터 실체적 진실 찾기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났다. 이제 국민들 관심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에 쏠리고 있다. 먼저 이번 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대책 마련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윤 대통령은 사고가 터지자 곧바로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는 한편 행정령을 총동원해 장례 절차 진행과 부상자 치료 등 사고 수습에 나섰다. 국가 애도 기간 내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울 광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는 정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나아가 대한민국 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인 위상을 갖는다. 그런 대통령이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민적 애도의 심정을 지극하게 표현하는 것은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몇 가지 사소한 실수 때문에 두고두고 세월호의 악몽에 시달렸고 그것이 결국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던 사례를 반면 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남은 과제는 이번 비극이 발생한 원인을 철저하게 파헤쳐 문제의 근원을 뿌리뽑 없는 일이다. 경찰의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 경찰 조직 전반의 분위기나 기강 등에서 바로잡을 지점은 없는지, 기타 공무원 조직의 대처는 어땠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인파 관리,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긴급 구조 시스템을 마련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이번 참사가 불순 세력의 기획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을 규명하는 일이다. 이번 참사는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기고 있다. 할로윈 이벤트의 특성상 신분을 감추기 쉽고 고의와 사고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누군가 악의를 갖고 비극을 야기하거나 참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싶기는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해체하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자유일보 사설에서 냉정하게 얘기하는데요. 애도 기간이 이제 끝났고요. 실체적 진실을 찾아야 하는데 우선 이번 이태원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후한 점수를 줬네요. 자유일보에서는 대처를 잘했다. 그리고 애도하는 진정성이 국민에게 전달됐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칭찬은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경찰에 대한 이임제, 용산경찰서장 등 뭐 이상한 거 있었죠. 그거 왜 그랬는지 그거 조사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에 여기서 분석한 그 무시무시한 이 기획에 의한 불순 세력 사고일 경우는 이게 무시무시한데 여기에 혹시 경찰이 됐으면 같이 공범 관계를 했으면 공범 내지 일부러 방조를 했으면 이거 큰일이거든요. 이러면 진짜 계엄령 선포해야 돼요. 그럼 국가 반란 세력과 만약에 경찰이 후방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뭉개는 거 일부러 마치 저 4.15 부정선거를 대법원이 뭉갰잖아요. 뭉개는 거 이건 공범이니까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고 공범인 공생관계니까 뭉개는 것도 공범이거든요. 범죄를 알면서 뭉개는 것도 범죄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이태원 사고의 어떤 그 조직적인 불순세력에 의한 사고를 내는데 경찰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민주당에 유리하고 이재명에 유리하고 문재인에 유리해서 사고가 그냥 나게끔 그냥 가만히 있었다. 만약에 알면서도 그러면 그거는 큰 범죄죠. 그것도 물론 조사해야 되고요. 여기서도 그랬지만 이 불순세력은 못하는 일이 없는 세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요. 이재명의 측근들이 4명이 수상하게 죽어나가 자빠졌어요. 그런데 측근이 아니라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못하는 일이 없는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사고로 무너뜨리면은 수사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다음에 대통령도 될 수 있는데 무슨 짓이든지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단정적인 팩트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수상한 점은 지금 많잖아요. 지금 수상한 점은 그러니까 그거를
한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되는데 저는 뇌리에 스치는 게 왜 이재명이 이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원인 규명보다는 위로가 먼저다, 사고 수습이 먼저다 이러면서 원인 규명을 마치 등한시하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사고가 터지면요 본능적으로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인 규명하면 뭔가 불리한 게 있나? 이런 의심을 제가 해요. 그다음에 오늘은 또 특검하자고 어제 오늘은 달려들고 나서더라고요. 그 사고가 지금 터져서 국민들 애도기간 끝나자마자 특검을 주장해요. 아니 지금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잘 할 텐데 지금 하고 있어요. 벌써 시작됐어요. 재빠르게 용산 경찰서장 등 6명에 대한 피의자로 전환시키고 지금 수사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왜 특검으로 지금 저럴까? 특검은 아시다시피 시간 끌기 아니에요. 대장동 사태를 특검 가자고 이재명이 얘기하면서 시간 끌기 작전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수사 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 이 이태원 사고가 터졌는데 또 이렇게 특검 카드를 내놓으면서 수사 막 시작 단계에서부터 막 브레이크를 걸어서 수사에 혼선을 주려. 그러면 수사하는 팀들이 가면서 자꾸 이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특검을 주장하네. 가면서 그럼 수사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특검 하는데 뭉개고 이러려고 안 됩니다. 여기에 말리면 안 되고요. 수사 그냥 철저하게 신속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왜 그럴까? 난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재명은 사고가 나자마자 왜 원인 규명을 등한시한 듯한 발언을 하고 왜 특검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나? 이게 이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현장에 대한 수상한 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한 게예요. 뭐 지금 이봉규 TV에서도 여러 번 지금 뽕평을 통해서 지금 나갔고 다른 유튜브에서도 지금 나가고 있고 지금 자유일보 사설에서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상하다 이상한 누군가 아기를 가지고 이걸 비극을 야기하는 참사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지금 사설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의로 누군가 저질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왜냐하면 그런 세력이 우리나라에 있다. 무슨 짓이든지 벌일 세력이 있다. 그게 이재명과 문재인 팀들 아니에요. 무슨 짓이든지 하잖아요. 아니 적국에 USB를 전달하고 그렇잖아요.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하고 무슨 짓이든지 하잖아요. 국정원 자료를 삭제하고 무슨 짓이든지 하거든요. 자기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전 부처를 갖다가 지원사격하고 무슨 짓이든지 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수사가 이재명과 문재인 팀으로 완전히 턱 밑까지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살아나려고 무슨 짓이든지 벌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도 썼지만 할로윈이 결정적인 D-Day가 될 수 있었던 것이 할로윈 파티는 가면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얼굴이 노출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군중 속에서 얼굴이 노출되지 않는 가면을 이용해서 무슨 짓이든지 벌일 수 있다. 이게 여기서 그 얘기하잖아요. 할로윈이라는 특수성. 그러면은 신분을 감추고 할 수 있는 특수성 때문에 팀을 이루어서 어떤 팀은 미는 조 어떤 팀은 또 옆에서도 밀었어요. 뒤에서도 밀고 옆에서도 밀었다는 거예요. 어떤 팀은 또 미끄럽게 미끄러웠다는 거거든요. 현장이 그렇게 만들고 어떤 팀은 또 술집 돌아다니면서 그 퐁당조 마약을 투입하거나 심지어는 약물 투입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CPR 검사하는데 복장들이 수상했다는 거예요. 하의가 다 노출되고 팬티바람이었다는 그거 날씨상 팬티바람이 있을 수 없고 술집에 있었어도 팬티바람에서 술집에서 술 먹습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물론 압사 사고 나는 길거리에서는 더더욱이나 팬티바람이 있을 수가 없고 술집에서 어떤 약물 테러를 당해서 막 헛구역질 나와서 쏟아져 나오고 이런 것도 있지 않았겠느냐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156명이 사망할 정도의 그 인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부 모여서 거기 있는 사람이 거의 다 죽으면 156명 되는데 굉장히 폭도 좁고 길이도 작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압사? 압사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압사도 일부 있었고 종합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약물 투여, 마약 투여 뭐 이런 걸 마약으로 해롱되게 만들고 약물 투여로 막 그냥 갑자기 구토 나오고 갑자기 내장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그렇게 막 흘러내려오게 반스팟 바람으로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조그만 골목에서 밀어버리고 옆에서도 밀어버리고 종합적인 작전에 의해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야 돼요. 수사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하나하나 알리바이를 맞춰가고 하나하나 증거, 하나하나 사진 판독하고 현장 감식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범인은 검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검거해주고요. 의미 있는 사설입니다. 자유일보. 자유일보에 또 만평이 실렸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차명진, 아이고, 이 양반이 저 그림 참 잘 그리거든요. 차명진 만평에 보니까 이재명이 다리를 꼬고 앉아서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할로윈 그걸 물리치는, 할로윈 귀신들을 물리치는 이런 화면이 있고 이재명은 감방인 것 같은데요. 죄수번호. 그런데 빨간 명찰이네. 빨간 명찰은 사형인데. 사형수들인데 그 죄수복 입고 쌤통 이러면서 손가락질 대면 낄낄낄 대고 웃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낄낄대고 웃고 있는데 그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한 무슨 교도관인지 경찰인지 유니폼을 입은 뒤에는 근데 포승줄이 있습니다. 포승줄을 손에 들고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는데 친구 갈 때가 됐네. 야, 이거 무시무시한데. 그러면은 교도소 갈 때가 됐네로도 지금 보이고요. 근데 저는 빨간 명찰이, 이거 그냥 죄수번호 빨간 명찰은 사형수들이거든요. 사형수로 갈 때가 됐다는 건지. 그리고 저 포승줄은 그냥 포승줄이냐? 형장의 이슬로 보내는 포승줄이냐? 하여튼 상징성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하여튼 이재명이 어떤 기획된 그 본인이 기획했는지 아닌지 그거는 아직까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이태원 사태를 뭐 즐기는 듯한 자기의 수사 들어오는 거를 약간 시간 연장은 되겠구나 하는 걸 인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참에 윤석열 정부 무너뜨리기 총공세로 나가는 포인트는 잡았고 지금 뭐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이 친구 갈 때가 됐네 하고 포승줄을 묶고 있습니다. 이야 이 칼럼 참 잘 그렸다. 의미도 참 의미고 이 그 그림의 그 표정 같은 거 윤석열 대통령 표정과 이재명의 표정 손가락질 발가락 하나도 참 잘 그렸고요. 그 의미가 빨간 명찰 수인번호에 왜 빨간 명찰을 차명진은 달았을까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왜 친구 갈 때가 됐네 하면서 뒤에 포승줄을 숨겼을까요? 뒤에 숨겼습니다. 포승줄을 네, 보이시죠? 뒤춤에 이렇게 주고 왜 그렇게 그렸을까 차명진은? 이야 이 차명진이 머리 좋거든요. 명진아, 내가 나 눈치챘다. 아이고. 자, 이 칼럼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한동훈 장관과 함께 진짜 이번 사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대로 기획된 사고인지 밝혀서 한 방에 싹 쓸어버립시다. 한 방에. 기존에 있던 죄에다가 플러스 이거 그냥 다 밝혀서. 믿습니다. 기다려보죠.